한국 진짜 버릴 게 없고. 아까 디오 씨랑 오자마자 만난 게형 노래 너무 좋죠. 자랑을 또. 아유, 우리 디오. 어때요? 본인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딱 앨범 받았을 때 어땠어요? 디오 씨는? 저도 너무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노래들이 많아서 이번 앨범이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디오 씨 같은 경우에는 콜미 베이비를 처음 들은 날 있어요, 저희가. 그때 딱 듣고 박수 치고 됐다! 하고 나갔어요. 이거다! 들고 나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번더 들어보고 싶었는데, 와! 됐다! 이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더 들어야 되나? 따라 나가야 되나?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정말. 디오 씨가 정말 애착하는. 근데 사실 저희 슈퍼주니어한테 이제 쏘리쏘리한 곡이 있는데, 그 곡을 굉장히 싫어했던 멤버도 있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렸었는데, 콜미베이비에서 조금, 이건 좀 별로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멤버 있어요, 처음에. 카이 씨? 카이. 저 데모만 들었을 때는 예예. 솔직히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녹음을 하고 나서 맞아 바뀌어. 저희 녹음 본을 딱 듣고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과는 좀 마음이 많이 달라졌고 많이 달라졌고 팬 여러분들에게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 맞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음원만 들었을 때는 사실 진짜 너무 좋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이제 그 뒤에 퍼포먼스를 같이, 하니까. 같이 보다 보니까 정말 저도 이제 너무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네. 자, 지난주 S 음악 방송에서 컴백하자마자 만점이라는 점수로 1위를 했습니다. 자, 굉장합니다, 진짜. 이번 이제 뮤직뱅크도 1위 네? 예약돼 있죠? 아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자, 공약 하나 걸어볼까요? 혹시 만약에 뮤직뱅크에서 1위를 한다면 공약 어떻게 할까요? 만약 저희 있잖아요. 팬분들과 함께 작은 팬미팅 같이 좋다. 끝나고 예. 그게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뭐지? 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방송에 안 나왔죠. 안 나왔어요. 말해 주세요. 우리가 2주 또는 3주 정도 만약에 1위를 하게 된다면은 그 조금 저희끼리 작은 팬미팅처럼 좋다. 네, 좀 이렇게 그런 이벤트를 하고 싶다고. 팬분들을 좀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잠깐이라도 그런 시간을 갖는 걸로. 좋다. 좋다. 많은 하겠습니다. 분들이 지금 이거는 녹음해 놓고 알겠습니다. 꼭 지켜 주시고요. 민서가 자 하신 이재영 씨. 앉아요. 시우미 입을 여시오 김민경 씨. 어잉? 하셨고요. 지금 뭐 눈빛으로 제 앞에 이복선 씨 그리고 변백현이야 말 많이 해 심영숙 씨도 종대 오빠 얼굴 너무 야위였어요. 저요? 지민정 씨가 그래도 맛있는 거 잘 먹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엑소 노래 Call Me Baby 듣고 올게요. 네. 후.
자, 꼬미 베이비 엑소 와우. 노래 Come Back 네. 왔습니다. 자, 엑소가요 2012년 4월 8일에 데뷔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제 내일이죠? 네, 네 맞아요. 3년 되는 건가? 네. 아. 정말 3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좀 가벼워 새로울 것 같아요. 시우미 씨. 네.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네네. 네. 저희 엑소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네. 자, 인기가 많으면 또 소문도 많은 법이죠. 아, 그렇습니다. 대중의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엑소에게는 참 많은 소문들이 있어요. 와우. 그 소문들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 모두 밝혀보겠습니다. 와우. 엑소 진실 혹은 거짓 그게 정말 사실일까? 긴장감 돌고 있고요.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귀 쫑긋 세워주시고요. 3년 동안 궁금해왔던 그 진실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혹 누구에게 관한 것일까요? 들어볼까요? 기호씨 휴대폰 액정 필름을 그 누구보다 잘 붙인다고 하던데 사실이에요? 자 바로 검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니 근데 오. 휴대폰 액정 필름을 잘 붙여요? 잘, 네, 정말 잘 붙여요. 잘 붙여요. 아, 진짜로? 네, 잘 부탁해요. 네, 제일 잘 붙여요. 네. 진짜로? 우리가 1,000원 주면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서비스로. 저희는 뭐 그냥 네, 주면은 바로 네. 오히려 다른 멤버들이 그냥 자기가 이렇게 붙이려고 하고 있으면은 야, 줘봐 하고 자기가 붙이더라고요. 아, 진짜? 지금 우리 작가님이 네, 바로 주시는데요. DOC랑 이 멤버 좀 못 붙일 것 같다는 분 아니면 뭐 세훈 씨, 세훈 씨, 자 세훈 씨랑 디우 씨에게 각각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울고 난리 났어요 지금. 이게 누구의 휴대폰이에요 이거? 원래 거, 본인 거? 지금 본인 거. 지금 디우 씨가 해달라길 바라면서. 예. 지금 새 거를 사 왔고요. 우리 두 번째 의혹 듣는 동안 한번 네. 계속 붙여 주세요. 네. 만나볼까요? 아, 뭐가 많네요. 한 씨. 유명한 시인들보다 더 이행시 삼행시를 잘 짓는다고요? 가수가 안 됐다면 시인이 됐을 거라고 하던데 진짜예요? 오, 아, 유명하죠. 맞아요. 시인? 시인설? 사이가 네. 진짜 시인설. 이행시 삼행시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요. 오, 예. 어제 한번 했는데 이게 벌써 이게 오늘 소문이 타가지고 네. 기대해도 되나요 오늘 또? 저 아 그럼 삼행시 뭐로 가볼까요? 이행시 슈키라? 슈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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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키라 가능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갑니다.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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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주니어의 키. 키스 더. 라. 라디오. 아, 좋아요. 갈 씨 좋아요. 잘하네. 아니 그럼 이거 어때요 이거? 려욱이 형 이행시. 려욱이 형. 려욱이 형. 욱. 웃겨요. 잘한다. 괜찮은 나쁘지 않은데. 어. 그 바로 그럼 자기 이름으로 갑시다. 김종인으로. 김. 카이야. 김종인 저기요. 김. 김. 김밥. 종. 종말. 인. 인정. 무슨 말로 좋다. 잘한데? 은근 잘해. 처음 아니야 어제? 아니야. 야 잘하네. 세 번째 의혹. 참 대단한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세 번째 듣기 전에 사실이다. 디우식 끝났나요? 벌써 다 붙였어? 아니요. 닦았습니다. 아 닦고 있는 거야? 이제 닦은 거야. 닦는데 장인정신 있어요. 장인정신. 오늘 끝날 때까지 하실 것 같습니다. 세훈 씨는 지금 뗐다 붙였다만 몇 번 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의혹 들어볼게요. 네. 요즘 눈물 연기에 물 올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아, 자 네. 우리 찬열 씨가 영화 배우예요 지금. 아~ 네. 우리 슈퍼주니어도 꽃미남 열쇠 테러 사건이라고. 아, 네. 저희 슈퍼주니어도 다 영화 배우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뒤를 이어서 네. 아 디오 씨도 있고. 맞아요. 네, 찬열 씨가 장수상회라는 네. 영화에 좀 그거 예고편 봤거든요. 아, 네. 꼭 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개봉했죠? 아직 이제 내일 모레 4월 아 개봉 안 했어 아직? 네 개봉이고요. 아 진짜 꼭 보셔야 돼요. 근데 펑펑 울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아 이제 저 제가 눈물이 많은 편이 아닌 맞는 편인가? 많은 편이죠. 아 많은 편이긴 한데 네
잘 안 울거든요, 제가. 좋습니다. 30초를 드릴 건데요. 네. 닭똥 같은 눈물을 한 방울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 안 돼요, 일단 하세요. 한번 해보고. 3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노래 있나요? 좀 슬픈 노래? 아니, 눈을 찌르시면 안 돼요, 잘. 초식해 준다고? 자, 초식해. 눈을 때려줘.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시작! 어! 아, 잠깐만. 진지하게. 진짜 울면 어떡하지? 아 진짜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 뭐야! 아직 20초 남았어요. 20초. 네, 죄송한데요. 붙였어? 제가 반대로 붙였어요. 아, 형 저 다 붙였어요. 어 진짜? 어 잘 붙였어. 거의 아, 완벽. 장인. 반대로 붙였어. 혹시 언제 끝나죠? 찬 씨. 예. 잘했어. 아니 이게 찬 씨 근데 진짜로 진짜 진지하게 네, 진지하게. 눈에 자 세윤 씨 붙였고요. 정말 대박이에요. 찬열 씨 눈물은 날아갔어요. 대박이죠. 오 되게 잘 붙였다. 잠깐만 장인. 잠깐만요. 우리 첫 번째 의혹에서는 거의 장인 정식급. 이거 어떻게 해요? 거꾸로 붙였다고 하는데 지금. 거꾸로 붙였는데. 네. 네. 자 그러면 실패고요. 네. 이런 디테일 없으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어 근데 네. 세윤 씨 이거 봐봐요. 이 어때요? 잘 붙였어요. 기우 씨가 봤을 때 어때요? 아니, 정말 뭐가 없어 뭐 그냥. 괜찮아요? 잘 붙였는데 되게 잘 붙였는데. 되게 잘 붙였는데요. 자 알겠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이거 네. 어떻게 필름을 어떻게. 어, 작가님 되게 울지 말고요. 예, 다음에 왔을 때 디오씨가 또 붙여줄 거예요. 예. 맞아요. 아 근데 찬열씨 알겠습니다. 네. 예, 눈물은 힘든 걸로. 네. 근데 찬열이가 눈물 연기를 잘 모르겠는데 눈물은 진짜 많아요. 진짜 눈이 네. 좀 크면 대박이다. 조금 잘 우는 네. 것 같아요. 네. 건조 그만큼 많이 들어가요. 안구건조가 있어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눈물이 나 있더라고요. 아까 그럼 한 30초 동안 네, 눈 계속 떠고 있지 그랬어. 아 쓰고 있을 거 그랬어요. 옆에서 웃겨가지고. 자 다음 의혹 누굴까요? 별명이 엑셀 웃 엑소 중에 제일 웃긴 남자라는데 사실인가요? 이거는 다른 멤버들이 인증해도 되나요? 네, 한번 거짓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네. 옛날에는 저도 진짜 재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재밌어요 요즘에. 이런 네 진짜 네. 그 카이 씨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일은 아니어도 웃기긴 해요. 이게 약간 처음에는 좀 몰라요 사람들이. 네, 캐릭터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네, 그리고 시우미 씨 반응은 대답해 주세요. 아 저도 웃어요. 웃긴 네. 웃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아, 그런 걸로. 네. 퍼무개그. 뭐 개인기나 뭐 있어요? 개그? 아니 없습니다 그런 거. 저는 그럼... 그냥 제 본연 자체가 그냥 타고나게. 오. 어 그냥 저 이러잖아. 어색한 엑소에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일 진지한 멤버라고. 자. 제가 그래서. 제일 진지해서 웃긴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러면 우리 막내를 웃겨라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자, 표정 벌써 들어왔어. 들어왔어, 세훈이는. 웃어. 웃어. 세훈이 절대 안 웃는데. 웃어. 1분 정도. 제한 시간 있나, 제한 시간? 눈 마주쳐 주시고요. 1분. 아까 그 30초 다시 한번 주실 수 있나요? 네, 초식에 한번 다시 주시고요, 피디님. 웃어. 아, 헤, 오, 히. 세훈이 입술 떨린다. 세훈아 웃어. 기분 좋지 웃어. 기분 좋잖아. 안 웃겨요. 나 세훈이가 더 웃겼어. 웃어. 자 다섯 번째 의혹 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인 걸로 된 건데요. 아, 네. 한번 맞춰주시죠. 이게 재밌어요. 다섯 번째. 한번 맞춰주세요. 세훈씨 스리슨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갑자기 화가 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 아니 커피를 잘 못 마셔요? 아니 그게 예. 아메리카노가 아니었고 어떤 그 이상한 차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근데 그거였어요. 차? 아메리카노가 아니 아니었어. 그래서 지금 아메리카노를 주셨는데 네, 지금 작가님이 좀 뜨거워요. 하나... 천천히 드세요 이거. 네, 준비해 주셨고요. 자주는 안 먹는데 가끔은 네. 먹어요. 아 커피를 즐겨 마시진 않고 네, 자주는 제일 아닌데. 즐겨 마시는 멤버가 누구예요 그러면? 시우민이 형. 아, 네. 첸도요. 어 첸 씨도 네. 네. 어, 네. 왜 커피를 있어요, 진짜. 카이 씨는 안 좋아하고 절대 안 마셔요. 네. 뜨거워. 시우민 씨는 이렇게 좋아해요? 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죠. 커피 애호가입니다. 저랑 첸이랑. 네. 어, 아 저는 약간 콤파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에스프로. 컴퍼스? 그 에스프레소에 네. 그 생크림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맛있더라고. 카이 씨는 그게 사약 같다고.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초코몽 세훈이가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제일 맛있지. 초코우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네. 초코우유. 자 어쨌든 네. 세훈 씨 마셔주시고요. 여섯 번째 의혹 만나볼게요.
씨, 축구 칼럼도 쓸 정도로 축구 사랑이 대단하다고요? 그래서 매일 밤 드리블 100개씩 하고 잔다던데 사실인가요? 어? 뭐죠? 이런 거짓된 뭐 소문? 이거 아닌가요? 어, 네, 매일 밤 드리블 100개씩 하고 잔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축구는 되게 좋아하는 걸로. 네. 아 근데 저는 축구를 하는 걸 좋아해요. 예예. 예. 보는 거보다 이제 보는 거는 이제 카이가 예. 되게 지식이 많거든요. 아 카이 씨가 굉장히 네. 보는 걸 좋아하고. 네. 정말 많이 봐요. 자 지금 축구공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뒤쪽으로 가시면요 드리블을 한번 제가 별걸 다 네, 네. 드리블 해야 되나요 지금? 네, 뭐 그런 잘하긴 해요 진짜 시우민 형이 축구를 울고 축구 웃고 에이스예요 저희. 네 엑소의 메시죠. 네. 오. 심해씨 자 보이는 적지 않나요? 공 하나를 주면은 네 신나게 놀아요 혼자서 리프팅 해주세요. 어 뭐 아, 그런 거? 네. 자 시작. 죄송해요. 아 근데 죄송해요. 시우민 형은 너무 좁긴 해요. 공간이 넓어야 돼요. 아 넓어야 돼.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아,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 여기가 하기도 조금 좁아. 좁아요. 예. 운동 선수 하기. 자 일곱 번째 의혹 만나볼게요. 네. 입꼬리 미남이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 입꼬리 올라가는 거로는 탑5 안에 든다는데 아, 정말요? 사실이에요? 어, 이건 저도 처음 듣는 사실인데 네, 소문이니까 예. 네. 입꼬리 몇 센치까지 올라가는지 올라가냐고요? 이걸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네. 오, 우리 작가님이 아니, 지금 재고 있고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탑5 기준이 뭐야? 엑소 안에서 일단 해볼까요? 그냥 무표정일 때도 제도 될 것 같은데 무표정일 때. 어 약간 올라가 있다. 슈퍼주니어에서는 이제 시원 씨가 살짝 올라가 있거든요. 아, 시원이 가면 돼요? 되게 멋있어요. 시원이. 여러분 네. 집중해 주세요. 저 가겠습니다. 네. 하나, 웃어주세요. 둘 셋. 어 2cm. 와우. 2cm? 많은 건가? 굉장합니다. 네, 굉장하네요. 네. 도전하실 분? 아니요. 아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첸 씨에 관한 네. 질문이 조금. 별로긴 했지만 네. 네. 아 근데 정말 제가 궁금하네요. 탑5에 드는지. 탑5가 4cm라고 여기 써져 있네요. 네, 4cm. 택도 없네요. 잠깐만. 4cm가 올라오면 거의 조커 수준이네요. 빨간 마스크 아니에요. 빨간 마스크. 이렇게 올라가야 조커 수준인데. 네. 자, 마지막 의혹 만나 볼게요. 백현 씨, 밤마다 숙소에서 고성단말을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네. 어, 사실이에요, 이거? 네, 사실. 밤마다가 아니죠. 아니 거의... 근데 아까 여기 대기실에서도 아, 예. 엄청 노래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여기서도 한번 우리 또 백현 씨의 라이브 무반주 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네. 연습하는 곡이나 네, 그냥 아, 네. 뭐 불러보겠습니다. 네네. 시끄럽진 않은데. 동굴 소리 주시고요, 피디님. 네. 아 시작. 동굴 소리. 3살 토단하는 날이 올까요? 그대가 아주 잊혀질 날이 올까요? 항상 어긋나게 말했었던 사람이라서! 이렇게 멤버들 깨워요, 제가. 아, 이렇게 깜짝 놀랐네요. 네. 아, 재밌어요. 시청자분들, 네, 운전 열심히 하시고요. 네, 조심하시고요. 깼어요, 지금. 독서실에서. 지금 졸음운전 깨시려고. 아니, 제가. 노래 되게 잘한다. 독서실에서 깨셨어요. 깜짝이야. 네. 아, 좋습니다. 저거 아닌데, 이러려고 그랬는데. 네, 네. 오, 근데 진짜로 그래서... 노래 연습할 때 네. 저래요. 일부러 듣기 싫게. 네, 일부러 전 네. 멤버들이 듣기 싫다 그러면 진짜로. 더 하고 싶어요. 네. 야. 우리 첸 씨 노래도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와우, 첸 첸. 네. 요즘에 노래 연습하는 거 뭐. 네? 디오 씨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볼 네. 하얗게 피어난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정말 얼굴 내미네요. 네. 아, 너무 잘한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디오 형이 하겠다. 오디오 씨? 자, 오디오. 오디오 씨. 라디오 나온 기념으로 노래 불러요. 라디오 씨? 저희는 백현 씨였고요. 아, 재밌다. 저는 저희 노래를. 아, 좋다. 무슨 노래? 혹시 마이 앤서? 네. 이거를 그 디오 씨 노래 하면서 자, 이렇게 싹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곡으로. 아, 마이 앤서를 다음 네, 바로 왕곡으로 한번 네,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좀 더 조심할 걸, 날 더 아낄 걸, 내 맘 다치지 않게. 아.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엑소의 마이 앤서 듣고 올게요. 네.
슈퍼주니어 키스더 라디오 엑소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네. 곽여진 씨가 내일 시험인데 시험 잘 봐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시험 잘 보세요. 여진 씨 시험 잘 봐요. 파이팅. 파이팅. 자, 박예은 씨가 오빠 저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요. 예은아 힘내라고 한번 해주세요. 예은 씨 힘내요.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어. 자유. 힘내서. 조상민 씨. 취준생인데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상미야 힘내. 한 번만 해주세요. 상미 힘내세요. 할 수 있어. 가자, 가자. 상미야 학교 가자. 죄송합니다. 취준생분들 화이팅. 화이팅. 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백현 오빠 저 이번 연도 전국 소년체전 수영 50m 100m 뛰는데 응원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운 내세요. 오빠 비글처럼 웃는 모습 보고 싶어요. 조하연 씨가. 아, 네. 네, 전국 소년체전 정말 화이팅 하시고요. 네, 1등 하시길 바랄게요. 좋습니다. 엑소의 시선 둘, 시선 하나. 이 노래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요. 2부에서 엑소와 함께 합니다.
슈퍼주니어 키스더 라디오 뜬금포 초대석 콜미 베이비 엑소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광고 한 번 더 남았는데 화장실 다녀오실 분 빨리 다녀오시고요. 저는 선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주니어 키스더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에서 통기타, 스트리컬처 신발 브랜드 패스클립에서 불라도, 최강 슈퍼 아이돌이 다니는 청담동 빈샵에서 헤어 메이크업 상품권, 유명 연예인이 다니는 청담동 더제이 헤어 메이크업에서 트리트먼트 두피케어 상품권, 서울 3대 떡볶이 맛집 현선인의 떡볶이에서 즉석 떡볶이 세트, CJ 제일제당에서 뿌티체 수입 푸딩, 여성 의류 쇼핑몰 이쁜걸에서 온라인 상품권, 닭갈비 전문 육안에서 닭갈비 외식 상품권을 드리고요. 이번 주 문화 선물, 안중근 의사의 생애를 다룬 뮤지컬 영웅, 김현우, 박정현, 신승은, 장범준이 함께하는 콘서트 홀가분 페스티벌 티켓,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는 일상의 언어들, 스타 작사가 김이나의 첫 책 김이나의 작사법을 드립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슈퍼주니어 키스더 라디오 뜬금포 초대서 콜미 베이비 생방송으로 엑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와우. 자. 아니 콘서트 했었잖아요. 네네. 야, 아주 섹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뮤지컬 하는 동안 시간이 겹쳐가지고 네. 계속 못 봤는데 우리 동해 씨가 그러기를 너무 멋있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야, 우리도 이렇게 하자. 너무 빨리 하고 싶다. 콘서트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아니 그 옷 갈아입는 퍼포먼스도 했었죠? 그렇죠. 네 맞아요. 무대 위에서 네. 맞아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럭키 노래였죠. 아, 네. 럭키에서 저희가 옷을 갈아입는데 실루엣만 네. 보이는 거죠. 빛이 네. 비쳐서. 맞아요. 아 정말 네. 리얼로 갈아입었어요. 리얼로 정말 진짜로. 그 흰 천 하나 쳐놓고 네. 네. 그 뒤에서 저희가 정말 리얼로 다 갈아입었어요. 네. 네. 무대 위에서. 그 장난으로 이렇게 누가 넘어뜨리거나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너무 진짜 위험해요. 완전히 정말 리얼이라서 홀 벗고 있기 때문에. 아, 정말 네. 진짜 너무 웃겼던 거는 저희가 네. 리허설 할 때 시간을 못 맞췄으니 그러니까 처음 맞춰보는 거라서 예. 일단 갈아입는다고 옷을 막 벗었는데 나가야 될 타이밍이 와가지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이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옷도 아니고 이렇게 느껴가지고 와 이거 정말 하나도 네. 안 걸치고 대박이구나. 아, 진짜로? 네, 그냥 옷 다 벗고 거의 세트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팬츠만 입고 네, 이렇게 바지만 바지만 이렇게 입고 바지 입고 그것도 이렇게 걸치고 네. 와 뛰어나가는데 거의 흰 천이 찢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찢어지고 찢어진 걸 이렇게 들고 막 와 이러면서 가는데 거의 타잔 수준이지만 리허설이었다는 네. 거 네. 아, 아쉽게도 네. 아쉽다. 정말 그거는 영상으로 남았었어야 돼. 너무 웃겼어요. 아, 있을 수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있겠다. 네, 메이킹 영상을 찍으신 분을 계셨기 때문에. 좋습니다. 우리 1부에서는요 좀 몸풀기로 함께 해봤었는데 예. 2부에서는 좀 얘기를 아. 많이 해보도록 하죠. 아. 엑소 원샷 인터뷰. 바람. 자, 한 명 한 명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단체로 나온 게 좀 오랜만이잖아요. 네, 맞아요. 야, 그리고 어떻게 또 지냈는지 예. 너무 궁금하고. 예. 먼저 그 순서를요, 티저 공개 역순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일 먼저 공개된 분이 누구죠? 카이. 카이 네, 저입니다. 왜 카일까? 10개짜를 써서 카이기 때문에 제가. 아! 네. 아, 그거구나. 네. 중국어로 카이가 그것도 네, 네. 열다 그거든요. 네, 그래서. 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또. 디오 씨가 네, 아, 디오 마무리 마무리를 네. 했습니다. 자, 인터뷰는요 멤버들이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알아서 해주시고요. 저는 아, 잠깐 빠질게요. 여기 있습니다. 네. 아 그럼 네 어디 가시죠? 천영 씨부터. 네, 디오 씨. 아, 작년 조인성 씨와 괜찮아 사랑이야 함께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조인성 씨가 디오를 그렇게 귀여워했다던데 와. 사실인가요? 부럽다. 조인성 선배님이 저를 제가 열심히 하긴 했었거든요. 진짜 열심히, 네, 열심히 했죠. 옆에서 네. 정말 느껴졌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한 네. 모습을 보고 저를 많이 귀여워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아, 곤란한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여기 없는 건데. 네. 무슨 돼요 안 돼요? 돼요. 허락 부를게요. 해보세요. 해야 돼요. 이런 거 해야 돼요. 허락 부를게요. 아, 일단 이런 거 해요. 해주세요. 제가 근데, 아, 진짜 한다. 나 뭐 할 거야? 진짜 한다. 빨개 잔다. 나 너 알 거야. 고고. 나 알았어. 인성이 형이 좋아요, 여우기 형이 좋아요. 갑니다. 자, 하나 둘셋 가요. 진짜 이게 슈키라냐 심타냐에 이어서 아, 너무 세나. 네, 일단 와. 저는 정말 진심으로 두 분 다 아 이런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누굴 비교할 네. 그런 게 아니고. 아 근데 정말 디오 씨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럼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질문을 하시면 죄송해요. 제가 지금 곤란하게 미안합니다. 제 이제 자동차 안에서 많이 네, 우선 죄송합니다. 예약. 제가 제 생각이 짧았어요. 백현 씨 한번 가볼까요? 네네. 백현 씨 질문. 아 질문. 질문. 네. 이제까지는 착하고 순한 역을 했는데요. 네. 앞으로는 약간 끼 넘치고 뭔가 되게 개그 캐릭터 하고 싶은가요? 욕심 나나요? 약간 감초. 네, 그런 역할도 너무 해보고 싶고 오. 그리고 저는 약간 악역 같은. 오, 악역. 오. 잘 어울린다. 매력 잘 어울릴 것 같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악역. 그 복서. 악역인데 기호가 되게 차분하니까 내 악역도 네. 되게
카리스마 있게 잘할 것 같아요. 복서라고? 복서가 이 복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카이가 카이가 뭐 얘기를 했는데 그 포켓몬스터 극장판의 꼬마돌 역할을 왜 그래요? 아니, 조금 있다가 질문, 카이 질문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복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 이제 해도 될까요? 네, 찬현 씨. 그 말을 좀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이제 뭘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하는데 그게 말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무시하는 건가요? 찬현 씨가 나 이거 조금 공감. 대답을 한 30번 물어보면 그 중에 하나를 대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말수가 좀 없는 편인지 못 들었다. 마음속으로 아니면 내가 못 들은 건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건지 말수가 많이 적어진 것도 있지만 너를 무시하는 것도 조금 고마워. 저도 한 다섯 번을 부르면은 마지막 다섯 번째 쳐다보시더라고요. 야, 다섯 번 어디야? 난 한 400번은 내가 언제 그랬어 종대야. 안녕하세요 나가죠 저희. 네. 그러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막내가 만약에 배낭여행을 간다 하면 네. 네. 어떤 멤버와 함께? 오! 우리 멤버 중에? 네네. 예, 당연하죠. 나겠지 당연히. 딱 한 명! 딱 한 명 고를 수 있어요. 나는 시우민 형이랑 한번 그러면 진짜 조용하겠다 하면서 진짜 반대로 진짜 가기 싫은 멤버 나는 얘는 지오, 진짜 안 되겠다 저랑 약속했는데 진짜 싫다? 딱 한 명 찬열이 형 찬열 씨는 아까 세훈 씨도 농담이고 아까 찬열이가 많이 늦었어요. 언급이 돼서 제가 한 건데 늦었어요. 제일 가기 싫은 멤버는 백현입니다 이렇게 또 화살이 돌아오나요? 놓쳤죠? 왜요? 왜요? 사실 놓쳤죠? 좋아요. 네 놓쳤어요 네. 제가 백현인데 잘못 생각했죠? 저랑 같이 가면 너무 즐거울 거예요 이유는요? 너무 시끄럽고 시끄럽고 그리고 약간 계속 노래할 것 같아서 약간 피해를 많이 줘 피해를 많이 준다 만약에 한 명 더 데리고 간다 하면 나겠지 2등 시우민 형이랑 플러스 한 명 내가 있어야 재밌지 오피고 싶나 봐 세훈이 아니요 나랑 가고 가기로 시우민과 했는데 또 한 명 더 시우민 형이랑 찬열이 형 없나 봐요 세훈이요. 세훈이. 세훈이. 네. 그러니까 제가 세훈이를 왜 데려가고 싶냐면 세훈이를 데리고서 좀 좋은 곳들을 많이 보여주고. 나는 신발 일곱 켤레 가져가야 될 것 같은 세훈이 데리고 가면. 왜요, 왜요? 아,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백현 씨가 혼자만. 자, 우리 백현 씨가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기훈 씨가 저쪽으로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막 질문 막 해주시고요. 복수해도 되고. 네. 우리 백현 씨 첫 인터뷰는 디오 씨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질문해 주세요. 없는 거 하자 여기. 없는 거. 없는 거 진짜 없는 걸로. 다 없는 걸로 하자. 왜 봐? 보지 마. 뻔한 거 말고. 아 이거 있네요. 이 질문들은 우리 팬분들이 좀 궁금하신 거를 작가님들이 조금 편집을 하신 거고요. 네네네네. 디오 씨가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아이언맨이라고 하던데. 어허. 그럼 이번에 지난번 개봉한 제 영화 카트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되게 네. 재밌었죠. 왜 안 봤어요? 감동적인. 저 킹스맨 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여기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왜 안 봤죠? 저의 영화를 왜 안 봤어요? 봤어요? 네 예고편. 봤나요? 아, 네. 어디가 인상 깊었나요? 사실 디오 카트 봤고요. 예. 디오가 맞는 장면이 정말 인상 맞아요. 깊었어요. 정말 잘 맞더라고요. 맞아요. 디오가 찰지게 맞더라고요. 감초 같은 역할이었어요. 아팠지 않았어요? 그거 진짜 맞은 거예요? 어떻게 맞은 거예요? 정말로 맞아. 진짜로? 디오가 디오가 그때 그 촬영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네. 이제 분장을 안 지우고 돌아온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맞고 왔냐고. 제가 나서겠다고 했죠. 그때 맞은 게 아프다. 제가 나서서 때리겠다고. 아 세훈 씨한테 뭐라고 했었어요? 아프다고? 백현이 지저 현장인데 지금.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기를 하면서. 예. 네. 맞으면 그냥 어떤 사람이든 아프지는 않을까요? 에... 맞아요 아프대요 맞아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축처져 있는 거예요 그 형을 만난 키가... 거예요 거실에서 그래서 형 왜 그러냐고 맞고 왔다고 아 맞아,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영화에는 되게 실감나게 나와서 네. 좀 푹 빠져서 보게 된 네, 영화인 맞아요. 것 같은데 네, 백현 씨도 봤다고 합니다 네. 네. 백현 씨도 그럼 이어서 Sing in the Rain 이렇게 뮤지컬 도전했었는데 맞아 그러면 또 뮤지컬이나 또 연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 기회만 주어진다면 전 다 해보고 싶어요. 뮤지컬도 정말 재밌게 했었고요. 아, 예, 예. 뮤지컬이 또 연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맞아, 또 이렇게 네, 합을 그렇죠. 맞춰보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매력을 되게 느꼈고요. 네. 뭐 해보고 싶습니다. 네. 차기작은 뭐 또 없나요? 아직은, 네. 아직은. 없습니다. 네. 없고. 자, 카이 씨. 네. 네.
백현이 형이 요즘에 속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아 그런가요? 네. 네. 많이 느끼지 않아요? 멤버들 다? 네. 연습하다 네. 위가 안 좋은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도 나오고. 네네. 위가 안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속이 안 좋아요. 속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속상했나요? 혹시 뭐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아 그냥 제가 좀 위가 되게 안 좋아요. 요즘 되게 스트레스성 위염 때문에. 아, 제가 아, 위가 안 좋아서 제 술을 좀 끊었거든요. 네. 저 그래서 네. 약을 먹는 모습에 지금 이렇게 멤버들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저기 나아가고 있는 단계니까요,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기자회견 같다 진짜. 저는 저도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있는 네네. 단계. 네. 저희 혹시 백현 씨 깹송이라고 한번 저희가 유행어를 만드셨잖아요. 네네네. 이게 뭐죠? 혹시 네? 다음 원래 깹송이 아깝다는 표현을 깹송으로 했었는데 네. 다음 새로 이제 밀고 있는 유행어를 따로 유행어? 준비한 게 있는 게 있는지. 네. 지금 요즘 저희 멤버들 사이에서 되게 핫한 유행어가 있는데요. 네. 거의 모모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되게 비유를 되게 하잖아요. 네. 되게 연기를 되게 디오가 잘한 모습을 보이면. 거의 최민식 선배님급 이런 식으로, 식으로 거의 모모급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표정까지 씨가 이날 라이브를 되게 잘했다 이러면 또 어떻게 비유하나요? 거의 거의 김범수 선배님급 그런 식으로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네. 자, 이거 많이 해요 요즘에 네. 그리고 백현 씨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우리 종대 씨 자리 한번 챈영 챈영 네,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아, 이거 진짜 궁금하다. 자, 우리 첸 씨 갑니다. 네. 우리 첸 씨는 백현 씨가 열어주시고요. 네. 아, 궁금하다. 궁금해. 첸 씨가 요즘 굉장히 진지해졌어요, 그죠? 맞아요. 네. 되게 어떤 말만 하면 그냥 진지해지는 성격으로 변했는데 승호 네. 형과 같이 있어서 그런가요? 자, 둘이 너무 친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승호 형이랑 많이 가깝게 지내는 건 사실이지만 네. 진지해지는 거는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정말 지금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모르겠어요. 제 성격인 것 같아요. 네, 사춘기가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아, 벌써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멋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너를 존경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찬열 씨 하나. 패스 쓰셔도 돼요. 패스 쓰셔도 돼요. 시우미 씨가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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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첸이 네. 춤 실력이 되게 많이 늘었어. 챈싱봇은 네. 지금 질문 하나. 정말이에요, 여기. 네. 아 근데 잘해. 많이 늘었어요. 네, 첸 씨. 네. 노래가 쉬워요? 춤이 쉬워요? 와. 어렵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 개인적으로 입장으로는 진짜 노래는 저한테 아직도 어려워요. 아, 춤이 쉽다. 춤은 쉽다기보다는 네. 춤은 더 즐거워요. 아, 즐겁다. 춤은 즐거워요. 바꿔보는 게 어때, 포지션? 아직까지 노래에 대한 사실 부담이 없지 않아 더 많기 네. 때문에. 아, 칸 씨가 보는 춤 어떤가요? 우리 채넷. 진짜 많이 늘었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늘었고. 네. 역대급. 네. 네. 역대급이라고 할 정도로. 리즈 시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도 약간 장난으로 얘기했지만. 예. 그 총 우리가 콘서트 연습할 때부터 네. 첸이 춤 연습을 좀 왜 그러지 싶을 정도로 이제 열심히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뭔가 우리 이제 좀 5분씩 10분씩 쉬는 시간에도 네. 계속 네. 그 우리 춤 알려주는 네. 형들한테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계속 물어보고 네. 그래서 그냥 네. 이제 딱 보면 되게 잘 춰보여요. 진짜 아, 잘 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첸이 좀 네. 많이 야위였어요. 네, 그래서 살이 빠진 건가요? 네. 걱정돼서. 아, 그래도 요즘에 또 사실 다시 살이 다시 붙었어요. 아, 어디 붙었나요? 어디? 도대체 볼에는 안 붙고 참 배에만 붙더라고요. 아, 네. 배에만 붙더라고요. 네. 걱정돼서 네. 좀 붙은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걱정돼요. 네. 걱정돼요. 자, 우리 네. 세훈 씨도 하나 가볼까요? 항상 5대5 발음을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아 이거 이유요? 예. 캐릭터예요. 진지한 캐릭터. 네 캐릭터입니다. 네, 네 아, 사실은 제가 이번에 뭐 앞머리를 되게 많이 기르는 걸 좋아하는데 네. 앞머리가 길으면 항상 가르마 타기가 불편하더라고요. 한쪽으로 하면 너무 답답하고 맞아요. 내리자니 눈이 가리고 해서 커튼처럼 이렇게 항상 열고 다니고 정말 잘 어울리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왜 파마를 했죠? 저희 강아지 보고 따라한 것 같아요. 강아지 푸들 푸들 몽구 아 몽구 푸들 네. 아 푸들 같은 소리도 많이 듣는데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쁜 것 같아 진짜. 네. 맞아요. 네. 잘 어울립니다. 멋있어요. 강한 친구라서 감사합니다. 자 5대5로 마무리를 했고요. 우리 수호 씨랑 자리 아, 수호 형. 수호 형은 빨리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수호 씨는 굉장히 길고요. 네. 네. 많다.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디오 씨부터 시작할까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걸 질문하세요. 디오 씨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 수호 씨 이게 사실인가요? 닮고 싶은 사람을 슈퍼주니어 규현 씨를 꼽았네요. 예? 정말? 예, 맞아요. 규현 선배님을 꼽았네요.
근데 이 자리에 려욱 선배님이 있는데 난 닮고 싶지 않고 규현 선배님을 닮고 싶은 건지가 아, 일단 려욱 선배님이 라디오 진행을 하시는데 예예. 제가 여기서 슈키라에서 저도 MC를 해봤는데 어머님께서 슈키라를 많이 들으시는데 정말 잘하신다고 네네 아유,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어머님 그래서 저도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잘하신다고 해서 그 정말 DJ 하시는 거 정말 려욱이 형 외국 선배님한테 배울 거 배울 점인 것 같아요. 예. 아니, 당황했나 봐요. 정말이 굉장히 아, 많아졌고 여덟 번 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규현 씨한테 담고 싶은 건 네, 뭐예요? 규현 형 같은 경우에 저랑 연습생을 같이 했는데. 네 맞아요. 규현 형이 저한테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요? 아 예. 네. 아, 오글거리 그런 걸 또 했구나. 아, 예. 아니 그냥 얘기하다가 보니까 네네네. 뭐 너는 뭐가 하고 싶니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형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뮤지컬도 물론 얘기했고 뭐 그런 것도 얘기했는데 그걸 이뤄가는 모습을 보고 와 되게 멋있다.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연습생 때부터 그래서 데뷔하면 규현이 형처럼 아 근데 규현 씨가 멋있다. 굉장히 챙기더라고요. 맞아요. 항상 뭐 하면 이제 수호한테 전화하고 꼭 댄스2에도 수호 꼭 쓰고 고맙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네 또 그리고 수호 형한테 정말 궁금했던 게 있는데 수호 형 항상 비타민이나 네네네. 아침에 꿀물 되게 그쵸. 그리고 홍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 식품을 많이 챙겨 먹잖아요. 그런데 저희 멤버들 중에서 제일 감기에 먼저 걸려요. 진짜 신기해요. 제일 오래 가요. 그리고 한 번 걸리면 제일 오래 가요. 야.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아침에 칵칵 소리 때문에 잡아할 수 있는 게 칵칵 소리가 뭐예요? 기침 소리, 기침 소리. 네, 기침 소리. 목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예. 근데 전 자부할 수 있는 게 예. 감기는 좀 제일 좀 자주 걸리는 편인데 좀 뒤로 갈게요. 저는 아니 지금 너무 멀쩡한데 네. 스케줄에 저는 지장 간 적이 없는 거는 자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스케줄이 한번 뭐 아파서 빠진다거나 그게 뭐 잘못된 하지만 자기는 게 아니라 나는 빠진 적이 저는 없다. 저는 스케줄이 네. 있는 건 다 지금까지 했던 걸로 기억. 아파서 뭔가 문제를 보인 칵칵거리지만 난 다 한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칵소 때문에 칵소. 아 그래 칵소야. 네. 뭐 칵. 네. 자, 시우미 씨도 하나 가볼까요? 네, 엑소 리더 한 지 지금 3년째 됐잖아요. 예. 네, 엑소 자랑 하나만 해주세요. 우리 엑소 정말. 네. 기대된다, 진짜. 아니, 자랑해주세요. 네, 엑소 자랑. 네, 네 엑소 자랑. 우리 엑소 멤버들이 정말 기특합니다. 아. 왜요? 정말. 왜요? 사람 옆에 있으면은 네. 즐거운 것 같아요. 이게 뭐. 저한테만 해당되는 걸 수 있는데 옆에 있으면 제가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네, 지금 네. 제가 한 것들 그럼 다 기분 좋다고 하시는 거죠? 아 백현 제외. 저는요. 차열도 제외. 아, 그러면은 이거 어때요? 네. 수호에게 엑소란? 왜? 네? 수호에게 엑소란? 저 영향난. 예전에 얘기한 적 있는데 저번에 얘기한 적 있는데 네. 그 게임 하시다 보면 버프 아시죠? 아, 네, 버프. 저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거죠. 저를. 좋은 건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저희 들러리인가요? 이용해 먹겠다는 건가요? 저희 들러리죠. 자, 여러분 오해 마시고요. 예. 우리 수호 씨가 다음 노래. 아, 예. 다음 노래. 버프로 한번. 저희 예. 두 번째 정규 앨범 타이틀과 같습니다. 네, 엑소더스 듣고 오겠습니다.
야, 엑소. 아, 좋다. 엑소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자,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 지금 제 옆에는 세훈 씨가 안 좋고요. 아, 네. 수호 씨부터 시작합니다. 세훈 씨. 네. 디오에게 려욱이 형이 있다면 또 네. 세훈이에겐 동이 형이 있잖아요. 아, 아니요. 어? 아니요. 오, 이거 동현 씨 전화 갑니다. 동해 선배님이랑 얼마나 친하고 얼마나 자주 만나고 하는지 예 궁금하네요. 그렇게 자주 만나지 않아요. 아 정말로. 근데 그렇대요. 근데 얼마나 친해요? 얼마나 친해요? 친분 과시 한번 해주세요. 네, 얼마나 친해요? 네. 동해 형 침대에 누워봤습니다. 와~ 뭐 말 다한 거 아닌가요? 근데 동해 형 보면 친구가 세훈 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아니 동해 형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좀 섭섭해요. 아 정말요? 좀 잘 챙겨달라고 한번 음성 편지 한번 동해 씨한테. 형. 어? 동해 형, 저도 많이 좀 챙겨주세요. 그 연락도 좀. 해주세요, 형. 아, 감사합니다. 그럼 동희 형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해 이렇게라고. 맞아. 예. 항상 반복돼. 맨날 그리고 어디야? 아, 동희 형이 아 제가 형 어디예요? 이러면 너 마음속 4번 출구라고 하시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세훈 씨 질문 가볼게요. 세훈 씨가 엑소 중에 가장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멤버죠? 아, 맞아요. 네, 맞죠. 네. 자유로운 형. 그러면은 이제. 혼자 여기저기 잘 놀러 다닌다는데 네. 어디 난 여기까지 가봤다. 네. 한번. 여수 여행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추천을 해주세요 멤버들한테. 저는 네. 여행 그러니까 어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뭐 제가 잠깐 얘기하자면 타오랑 네. 세훈이 같은 경우에 예. 닭갈비가 먹고 싶으면 춘천으로 가고. 아 진짜 네. 둘이? 네, 네. 밤에. 네. 그 정도로 돌아다니는 거. 오늘 걸. 지금 먹고 싶은 거 뭐예요 그러면? 오늘은 녹차니까 보성으로. 좋았어요. 떠나볼까요? 예. 자 채씨 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디오에게 지역을 받았어요. 말수를 줄이자고. 이거 할 말 있죠, 제가. 할 말 있죠. 디오씨가 이거 말한 적 있었어요? 네, 시원하게 한번 쏴주세요. 디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 형은 말 좀 하세요. 말 좀 하세요. 말 좀 하세요. 자, 디오씨. 반박하나요? 반박하나요? 반박. 그러니까 이 말수를 줄이라는 게. 네. 아니, 저기요. 컴다운 컴다운 하세요. 네. 네. 얼굴이 빨개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무서워 효도를 안 해요. 얘기 많이 할게 세훈아. 큰일 났다 이제. 자 우리 백현 씨가 갑니다. 세훈 씨가 요즘 3차 성징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진짜 아직도 키가 크고 있고요. 다리털이다. 다리털도 진짜로. 되게 신기해요. 세훈 씨 어떻게 된 일이죠? 맞아요. 계속 크나요 키가? 아 그건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그럼 저기 병원 가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키가 지금 몇인데요? 지금 83? 3 정도? 네. 83? 네. 데뷔 때 키가 몇이에요? 81 그러면? 정도였어요. 아니죠. 80? 고1 아 고2 고3 때니까 거의 연습생 때 키 79 이랬어요. 네, 70대였는데 80 이제 80대로? 이야 부럽다. 몇 센치까지 좀 키 크고 싶어요? 멈추고 싶어요. 그만 크고 싶어? 이제 멈추고 싶어요. 4m 정도 거의 나도 좀 크고 싶다. 디오 씨 되게 영혼 없이 말하시는 것 같아요, 디오 씨. 아 지금 말하라고 했어요. 지금 말을. 아 말을. 좋아요. 좋아요.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억지로. 네. 억지로라고 하기에는 좀 진심이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내 진심이기도 했고. 자, 그럼 이제 시우민 씨로 가볼게요. 시우민 씨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시우민 씨에 관한 거는 카이 씨가 먼저 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카이 질문해주시고요. 저는 슈민 형 옛날에 귀여웠던 몸이 좋은데 이제 좀 운동 그만하고 다시 귀여워질 생각 없는지. 귀여운 몸이 뭐예요 대체? 토실토실 귀여운 몸. 지금 완전 약간 네. 몸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안쓰러워요. 왜 안쓰러워요? 옛날에 그 귀여운 몸이 너무 좋거든. 맞아. 포동포동. 운동 얼마나 해요 시민 씨? 이제 컴백하고는 이제 한 번도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근데 컴백 전에는 거의 이틀에 한 번은 이틀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루는 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네.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약 그 프로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챙겨 먹고. 보충제 보충제. 네. 그리고 제 생각에 그 안이 원래 타고난 것 같아요. 원래 근육량이 있었는데 많아요. 잠시 감춰져 있다가 깼어 네, 드러났어. 깨어난 거예요. 야, 안에 화났어. 악마가. 나도 아직 숨어 있긴 한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백현 씨는 운동 하나요? 예, 운동을 하는데 정말 예. 안 돼요. 뻥치지 마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예예, 예, 찬현 씨 갑니다. 며칠 전에 우리 민석이 형이 인터뷰에서 개인 광고를 찍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엑소랑은 광고가 찍기 싫다는 건가요? 아니, 그때 질문은 개별 활동을 하고 개인.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개별 활동을 하게 되면 뭘 하고 싶냐고. 광고 촬영을 하고 싶다고. 당연히 같이 엑소로서 활동하면 엑소로서 광고 촬영을 해야죠. 어떤 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네? 제일 하고 싶은 거. 아, 저는, 커피, 커피? 아니, 저는 가리지 않습니다. 아, 욕심쟁이! 아, 저 가리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딱 한 명만 데리고 찍을 수 있다. 저는요. 딱 한 명만요? 네. 네. 이 멤버랑은 아, 진짜. 네. 아, 케미가 터져야 된다, 케미. 네. 뭐, 디오? 아, 디오? 아, 여행도 가고 광고도 찍고 여행도 같이 가본 돈으로 여행을 가는 거죠. 아, 둘이 주기 잘 맞네. 네. 네. 자, 좋네요. 디오 씨 질문 하나 해주시고요. 네, 디오 씨. 광고 같이 찍읍시다. 네, 아, 저기 질문을 해달라고요. 저기 디오 씨. 디오 씨 광고가 아니라 질문. 질문을 하나 네. 해달라고요. 질문 하나 있어요. 집중 안 하시네. 오늘 제일 해맑아 보이네. 광고에서. 네. 자, 그 디오민 씨. 찾지 말고 지금. 시민 씨에게는 참 독특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양손 동기화. 동기화요. 맞아요. 맞아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하게 하고 손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움직이던데 의식적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걸 누가 의식적으로 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면은 사진을 찍을 때 V를 오른손으로 하잖아요. 그럼 같이 해요? 그러면은 이 내려와 있는 왼손도 같이 V가 되어 있어요. 있어요. 네. 아, 진짜? 네, 저도 몰랐는데 팬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찾아주더라고요. 아, 진짜? 전 소름 돋았어요,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기하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자면 머리를 이렇게 긁으면은 엉덩이도 왼손으로 단테도 긁고 왼손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약간 그런 것처럼 저도 영상을 누가 모아주신 걸 봤는데 신기하더라고. 진짜 신기하다. 내 안에 내 안에 좀 모자라나 봐요. 자, 소 씨. 알겠습니다. 내 안에 향기. 우리 찬열 씨 인터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열 씨 인터뷰는 우리 첸 씨가 열어 주시고요.